안녕하세요. 전당 화재입니다. 지금 제가 그 사는 동네, 요 지금 3층 건물이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. 이거 70대 후반의 한국 어르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. 여기 멕시칸 식당하고 다른 식당도 있고요. 또 오늘 요 바로 건너편에 여기 이제 야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촌에서 보면은 읍내에서 5일장이 열렸었는데 여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열려요. 그래서 건너가 보겠습니다. 여기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고요. 오후 3시에서 오후 7시까지 4시간만 열려요. 여기 뭐 팔각등 비슷하게 이렇게 정자도 하나 있고요. 아마 자기들 농장에서 이러던가 하면 하는 것 같아요. How are you, sir? Am I on TV now? I might put it on the YouTube. I'm gonna show them for friends in Korea. Yep. 저도 여기 야시장은 처음 와보거든요. 여기는 팝콘도 되게 팔고 하네요. 아마 이거는 집에서 기른 것 같아요. 아마 이것도 완전 이거는 오리지널 같은데 올게닉 같아요. How you doing? 하이. 와, 이 빵도 구워 팔고요. 블랙베리도 있고. 블랙베리, 블루베리, 딸기, 또 다른 블랙베리 정도 같네요. And the raspberry. And then you said two blue, two straw, two raspberries. Perfect. How's Barbara doing? I don't know why they are the same. Hello. Ooh. 집에서 기른 꽃도 팔고요. 아이돌 집에서 만든 꿀도 파는 것 같아요. 이거 완전 올게닉 같아요. 오. 와, 여 완전 할매가 쏟았네요. 아직 음악은 시작은 안 했네요. 아이. 펜싱도 하고 있고. 지금 현재 그냥 시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
하루에 3달러인가 뭐 이렇게 낸다는 것 같더라고요. 오케이, 이 조그만 시장을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. 저도 사실 여기 20몇 년 살았지만은 이 시장 들어와 보기는 처음이에요. 오늘 처음. 또 이제 음악을 곧 시작하려는 모양인데. 오케이. 이게 이 지금 제가 사는 시골의 제일 번화가입니다. 이게 이렇게 촌이에요. 제가 여기 길을 건너 왔고요. 이렇게 Hello. Okay, well, you lead the way? You can walk up there. 여기가 제일 번화가고요. 현재 이 부분이 제가 제 가게가 있는 건물입니다. 2층이고요. 별 뭐 그게 없어요. 바로 저 뒤에 조그만 건물이 나무 큰 나무 밑에 있는 게 그 우체국이고요. 제 가게가 있는 건물입니다. 이게 동네가 다예요. 이렇게 작은 동네예요. 작년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해도 여기 앞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했거든요. 아예 이제 막아버렸네. 아예 안 할 모양이에요. 오케이, 오늘은 제가 사는 시드로울리 워싱턴 아주 깡촌을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